아, 네, 안녕하세요. 레플캄TV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를 한 제품은 DS 라이트 에이지입니다. 원래 DS 라이트 일반 제품을 저희가 리뷰를 별도로 하려지 않았었어요. 이 제품 받고 나서 제가 라이브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쇼 필름들을 통해서 이제 이 소개를 자꾸 조금씩 해드렸는데, 원래는 이 제품이 나오고 이 에이지 제품이 안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이것만 뭐 출시가 됐었기 때문에 먼저. 그래서 이게 안 나온 줄 알고 이제 요 제품을 리뷰를 할까 하다가, 이 제품이 나온다는 정보를 알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제품으로 리뷰를 하면서 이걸 같이 비교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다 해서 이제 조금 늦게 촬영이 사실은 되고 있는 건데, 이제 DS 라이트 AG 제품에 이 어퍼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미 다 리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제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쇼필름을 보더라도 이 제품의 기본 특징이 어떻다는 거는 충분히 파악이 될 정도로, 기본 특징은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요. 뭐 아시겠지만 저희 뭐 영상이 워낙 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숏으로 만들면 얼마든지 기본 특징만은 저희도 뽑아서 보여드릴 수는 있으나, 저희가 한 이제 리뷰를 그렇게 한 스타일 자체가 아니어서 제가 별로. 최근에 이제 숏을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빠르게 정보. 그러니까 제가 제품을 받고 나서 느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많은 분들이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쇼필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쇼필름은 이제 충분히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장점이 또 있어요. 저희가 1분 내외로 만드는 거여서. 그것도 지금 한 2, 3분으로 조금 오늘, 어제 사이에 올린 거는 조금 길긴, 2, 3분 정도 늘어난 것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쇼필름이 갖고 있는 장점을 좀 활용을 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고 있고, 근데 숏은 또 이제 뭐 카메라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데좀 제한적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찍으려고 그러면 좋은 이제 리뷰 내용을 보여드리기는 못하고 기본 특징들만 보여주는 편인데, 그때 이 DS 라이트 제품 자체가 받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거에서, 이제 AG 제품을 실제로 봤고 그 다음에 느끼는 점, 요두 가지를 이제 적절하게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고, 특히 AG는 이제 신형이 있고 구형 두 개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뭐 구형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까지도 이 짜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총괄적으로 이 DS 라이트 AG 제품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요 제품을 제가 지금 받으면서 놀라운 거는, 저희가 이제 공지를 하고 나서 이 DS 라이트 에이지에 대한 뭐 그러니까 뭐 공지라기보다 커뮤니티에 일단 이 출시 내용을 알려드리고 주문을 하고 저희가 받을 때까지, 사실 일본과 거의 실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빠른 템포로 제품을 다 받았고, 이거를 받은 게 전뿐만 아니고 국내 많은 분들이 제품을 이미 받으셨어요. 정말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에 축구화를 신으시는 분들이 어째서 이렇게 빨리 제품 정보가 나오자마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 에이지 제품을 재빠르게 구입하느냐 하는 겁니다. 뭐 나이키 아디다스의 동무대나 마찬가지인 한국 축구화 시장에서 이 아식스는 우리나라에 지금 아식스 코리아 제품 자체를 수입 판매를 하고 있지를 않아서 이 제품이 근데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구입을 못 하는데,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그러니까 어쨌든 1에서 2로 바뀌는데, 1에서 2로 바뀌었을 때 실제적 정보는 이 DS 라이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알려드린 거고, 그 외로 AG 제품에 대한 이 자세한 디테일에 대한 정보는 사실은 뭐, 이런 제품을 리뷰한 분들이 안 계시니까, 뭐 저희가 리뷰를 하는 게 그나마 빠르게 리뷰를 하는 편이겠죠. 뭐, 이 프로 다이렉트나 유니스포츠나 뭐, SR4 이런 데도 이런 제품들은 리뷰가 안 되는 거니까. 중국에서 뭐 이런 제품들을 짜퉁이든 진퉁이든 만들어 팔긴 하지만 그 친구들도 뭐 이런 걸 리뷰를 하는 거는 본 적이 없어서 그것도 특이하죠. 중국이 시장이 그렇게 클 텐데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유튜브라는 포맷이 중국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런 리뷰가 없는 건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제품 자체가 일본과 거의 실시간으로 한국에 있는 커스터머들,
예, 이런 제품을 주문을 하고 배송을 받아서 실착을 하고 사용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당겨진 거 보면, 예, 특히 검증이 충분히 되기도 전에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한국의 축구 매니아들의 그 안목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상당히 높아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이제 부작용도 있는 게,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상당 부분들은 어쨌든 원에 대한 제품, 첫 번째 버전, 뭐 이제 신구 이렇게 원투라고 그냥 하죠, 편의상. 이 구형 버전에 대한 어떤 그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제품에 대한 구매가 최근에 급증을 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 또 이제 C3 같은 제품이 추가 출시되면서 아식스 제품에 대해서 불을 당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전에는 뭐 당연히 이제 엑스플라이 4, 엑스플라이 프로 그 제품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뛰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에 대한 거, 특히 제가 지난 주말에 엑스플라이 4를 모처럼 꺼내서 제가 운동 주로 하는 이 천막걸린공원 축구장에서 거의 한 70분 정도를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날 다시 그 저희가 다음 주, 그러니까 요번 주 일요일에 그 구독자 모임을 갖는 오산 정복 운동장에서 30분 두 쿼터, 60분 정도를 또 실전 경기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했는데, 그게 분명히 AG가 아닌 소위 말하는 FG 타입의 스터드를 갖고 있는 신발이긴 하지만, 운동하는 운동장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아식스는 그 어쨌든 특유의 그이 설계 기술, 아웃솔 스터드 설계 기술이 있어서, 발에 무리가 간다 그런 느낌, 발목이나 뭐 무릎이나 이런데 무리가 간다는 느낌이 없이 스터드의 느낌을 잘 활용하면서 축구화로서 사용을 했어요. 물론 두 쿼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오산에서는 이제 마지막 쿼터를 뛸 때, 신발을 갈았습니다. 왜냐하면 열이 많이 나고 했기 때문에 신발 내부의 온도도 올라갔었고, 날씨가 마지막에 갈수록 오히려 구름이 걷히고 직사광선 때리쬐면서 발 쪽에서 느껴지는 온도가 확 올라가면서 마치 이제 물집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발바닥 쪽에, 제 경우는 사실 발바닥에 물집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편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신발을 TF로 갈고 마지막 한 쿼터를 더 뛰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엑스플라이 4를 왜 갖고 나갔냐, 역시 이제 TF를 계속 신다가 스터드 있는 모델을 신었을 때또 이제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제품들의 느낌, 이런 것들을 요 제품 리뷰 전에 한번 그 느껴보기 위해서 착용을 했던 건데, 그럼 왜 이걸 안 했냐, 뭐 어차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구의 이 실제 디자인 밑에 바닥에 있는 컬러 색깔은 다르긴 하지만 스터드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스터드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뭐 굳이 이 제품을 신지를 않더라도, 기존 FG 타입에 비교했을 때 이제 뭐 여기 스터드가 어떻다 이런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제품이죠.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저희가 바로 이 제품이 이 나름대로 이제 그냥 테스트에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고, 또한 가지는 뭐이 제품을 리뷰를 할때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미즈노에서 요 네오 3 프로 에이지를 이런 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제품 도착 전에 요게 몇 시간 앞서 도착을 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신호를 보고 그다음에 요거를 신었는데, 그러니까 신는 다음에 뭐 실착을 했다 테스트를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신발 자체를 신었는데 의외로 미즈노 프로 에이지 이 제품의 그 착화성이 되게 좋았었어요. 이게 왜 내가 좋다고 얘기를 하냐면, 비유를 들자면 네오 2, 네오 3, 네오 1, 네오 2, 네오 3가 있는 경우에 네오 1, 2까지는 제가 실제 제품을 구입을 하고 사용도 했지만, 네오 3에서는 아시겠지만 제가 3의 일반 버전은 구입을 안 하고 베타 버전만 수집용으로 하나 구입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왜안 했냐, 라스트가 변경이 돼서 앞쪽에 제가 원래 신던 사이즈대로 신으면, 255 정도 되는 사이즈를 신으면, 예, 255인데 여기에 홀드감이 좀 떨어지는 게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오 3부터는 네오를 신는 거는 이제 포기를 한다 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제품은 네오 3의 프로 에이지 제품인데 실제 착화감에 이 라스트 내는 것들이 네오 2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발 앞쪽에 모아주는 이런 거. 근데 왜 이게 그 관심을 가지냐, 아식스 DS 라이트 에이지 이 제품을 제가 구입했을 당시에
발끝의 느낌이 네오2가 전달해주는 일본 축구화의 발을 모아주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타이트했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타이트하다고 느껴서 제가 이 제품을 구입을 한다 하고 리뷰를 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을 때 이 제품을 신고 계셨던 분들이 저한테 그 라이브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댓글상으로 어떻게 남겼냐면 못 신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시를 해주셨어요. 그 정도로 이 앞쪽의 발가락 부분이 그 처음에 신으면 너무 타이트해서 야 이거 진짜 발가락 견뎌낼까 할 정도의 우려가 되는 정도였는데 이제 믿었던 거는 뭐냐 이 어퍼가 캥거루 가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성형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래서 신고 나갔을 때 역시 그 기대 충분히 충족이 됐기 때문에 아 에이지로서 괜찮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지금 찾아보시면 이거는 그냥 패스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 당시에 패스를 해라고 했냐 공동 차면 이유는 지나치게 타이트한 점도 있지만 사이드 쪽에 있는 이 어퍼들이 인조 가죽의 질이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리뷰를 할 때 그러니까 물론 신고 이 인조 구장에서 인조용 그 에이지 스터드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경기를 하는 데는 이 제품 자체가 도움이 되긴 하지만 다른 FG에 비하면 그러나 이 제품 자체로 놓고 보면 엑스플라이 4 제가 말씀드렸던 4 스터드를 웬만한 인조구장에서 신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굳이 일로 올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에이지를 소개를 그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플라이 4나 플라이 프로 같은 경우를 갖고 있으면 사실은 이 에이지를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과 플라이포나 프로를 제가 운동하는 그 마천구장에 갖고 나가면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플라이포가 이것보다 더 낫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반적인 신발이 주는 어퍼의 소재가 주는 느낌이 착화를 했었을 때 고급 캥거루 가죽 동일하다고는 하지만 사이드 쪽에 인조 가죽의 고급성들이 훨씬 더 그게 플라이4나 프로가 더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을 모아주는 전반적인 능력에 있어서도 여기 앞쪽인 이건 지나치게 타이트했고 길이상으로 이제 플라이4가 이것보다 조금 더 짧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플라이4를 신으면 발가락이 약간 접히는 느낌이 들 정도였으니까 근데 신고 뭐 어쨌든 10분 15분 지나면 다 펴지고 완벽하게 핏감이 형성이 되니까 이 DS 라이트 AG는 만약에 플라이4를 신을 수 있거나 프로를 신을 수 있는 사람이면 갖고 있으면 굳이 살 필요가 없다 그런 관점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달라진 거는 뭐냐 근데 왜 이런 제품들이 관심이 많냐 사실은 저희가 리뷰를 해서가 아니라 저희 리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JK 같은 곳에서 이제 뭐 아슬레타 TF나 아니면 에이스터드 있는 모델 이런 거를 비교를 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저희가 리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대중적 인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리뷰가 되면서 이제 더 많이 알려지게 되겠죠. 제품들에 대한 거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에 대한 관심도 아마 이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반영이 돼서 일로 넘어와서 빠르게 많은 분들이 출시 정보와 동시에 이제 구입을 많이 한 경우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문제는 두 제품이 이렇게 그 서로 다른 두 개 제품이 있는데 두 개 다른 제품이라는 거는 제품의 명칭상만 보면 DS Lite AG라는 동일한 명칭 버전 1, 버전 2도 없습니다. 그냥 박스에 DS Lite AG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상태에서 두 개 제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AG 스터드 아식스 축구화에서는 보기 드문 이 AG 스터드를 갖고 있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소재가 어쨌든 간에 하이브리드 타입인데 천연가죽과 인조가죽이 전족부에는 항상 천연가죽 사이드 쪽에 인조가죽이 사용된다는 점 그게 기본적인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DS 라이트 제품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이미 사실은 답이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죠. 지금 봐서 보면 답이 나와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울트라2가 더 사실 그렇긴 한데 울트라자 지금 1, 2 이렇게 있는데 뭐 1은 이렇게 보면 정상적인 캥거루 가죽에 스티칭 되어 있는 구조지만 2로 오게 되면 여기 스티칭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대체가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늘 말씀드리지만, 아디다스의 이 코파에 이 퓨전 스킨, 이 캥거루 가죽이 미래다. 이렇게 가끔 얘기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캥거루 가죽을 굉장히 얇게 가공을 하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얇게 가공된 가죽 안쪽으로 패딩을 대거나 라이닝을 할 때 접합, 본딩 접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게 되면, 캥거루 가죽의 거기에 캥거루 가죽이 일정한 스트레치성을 갖도록만 가죽 가공이 되게 되면, 가죽 전체적인 내구성에서는 일부 약간의 미세한 차이를 만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니트류의 그 불편한 착화감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그러니까 전혀 캥거루 가죽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코파에 사용된 아디다스 퓨전 스킨이 향후 축구화 시장에 상당한 그 변화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된 가죽의 형태가 스티칭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퍼 전족부에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코파만 하더라도 스티칭을 하지 않고 그 본딩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로 구역을 나눠 놓고 나서 실제로 토박스 부분 앞쪽은 상당히 여유가 생겼었어요. 이 제품만 해도. 그러니까 전형적인 코파 문대할 제품 같은 그런 전족부 쪽의 홀드성, 전에서 중까지 내려오는 이쪽의 홀드성은 제품 자체로는 없어졌고. 그럼 여기에 지금 이 제품과 이 제품의 두 개를 차이를 저희가 쇼필링에서도 간단히 설명했었을 때 길이감상으로 약간의 차이가 생긴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올라가게 되면 많은 분들은 어떻게 거기에 반응을 하느냐, 그러면 사이즈를 내려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이즈를 내려야 되냐, 사이즈를 내리는 게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는데, 문제는 사이즈가 5mm가 내려가게 되면 신발 전체 스펙이 바뀌기 때문에 볼이나 이런 쪽까지 전부 다 작아지는 거죠. 우리가 5mm를 크게 신거나 5mm를 내려 신는 경우에 원래 제품을 갖고 있는데 그것보다 5mm 크게 신다면 확실히 커지죠. 그 다음에 원래 이거를 뭐 250을 신는데 240을 신다면 확실히 작아지죠. 그 5mm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5mm의 개입을 메꾸는 거는 실제로는 거의 어렵다, 불가능하다, 양말로 입는 거, 그런 걸로는. 그러니까 5mm 작은 거를 예를 들면 뭐 재골기라고 하나요? 그런 걸 이용해서 5mm를 늘린다 불가능하고, 5mm 큰 거를 양말을 신어서 5mm에 커버한다 두께, 그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거는 실제로는. 그러니까 자기 사이즈 발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어떠냐 하는 거를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고민하실 게 없는 게, 물론 제 경우에는 이 제품의 255가 최초 착용을 했을 때 발가락이 앞쪽이 꽉 모이면서 마치 마비되듯이 발가락 부분만 그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도 조금 신고 나서는 느낀 게 뭐였냐면, 그 발가락 그래도 앞쪽이 엑스플라이 4보다는 조금 여유 있다는 느낌이었었어요, 이 경우에. 근데 여기서 일로 넘어오게 되면서 여기 스티칭이 없어지고, 옆쪽에서 봤을 때 이게 충분히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발의 토박스 쪽의 공간, 이 크기가 이쪽이 조금 더 넓어지고 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신발을 신었을 때 사이드 쪽의 홀드성, 여기 중족부나 이쪽에 볼에 흘리는 홀드성은 큰 차이가 없는데, 다만 발끝에서 이전과는 느낌이 좀 달라진 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스티칭이 있고 없고의 문제인지 아니면 신발의 라스트에 일부 약간의 미세한 변화가 있었냐 하는 거는, 그건 뭐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스티칭을 집어넣으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건데, 여기는 보시면 확실히 앞쪽이 납작하게 약간 구성이 돼. 이게 신어서 뭐 그런 거 아니냐 하지만, 이 어통을 뺀 상태로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더라도 여기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신형은 어쨌든 이 부분이 조금 더 두툼하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부분 차이가 있는데, 신발을 이제 신었을 때 그러면 신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것도 간단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퍼가 뭐 캥거루 가죽과 인조 가죽이다. 그 다음에 멕시코 라인 이렇게 두꺼운 PU천으로 이런 식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신발 안쪽, 이 멕시코 라인이 지나가는 안쪽의 라이닝은 전부 다 여기에 있는 스티칭에 의해서 신발 내부가 전부 다 스티칭, 이렇게 만지면 긁히듯이
라이닝 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긁힘 현상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느낌이 있었었는데, 앞쪽도 마찬가지죠. 앞쪽도 이렇게 스티칭이 코팡 문장 이런 것처럼 뭐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신발을 손을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긁으면 어퍼 안쪽을 분명히 스티칭 된 부분들이 굴곡이 있으면서 느껴진다 이거죠. 반면 일로 넘어오면서는 우선 안쪽 인사이드 쪽은 완전한 레이저 프린트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저기 뭐지 페인트 칠하는 거 똑같은 거 상태고, 바깥쪽만 이제 그 PU를 써서 더 씌워놓은 형태예요. 좋은 점은 뭐냐, 어쨌든 스티칭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축구화를 보면 실밥이 지나가는 자리들 이 무수히 있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 멕시코 라인도 전부 다 실로 쭉 다 박아놓은 상태고, 여기 뒤쪽에 힐 쪽을 연결시키는 부분도 다 스티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끈이들을 지나가는 부분들도 전부 스티칭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일로 넘어오게 되면 앞쪽에도 스티칭이 없고, 옆쪽에 끈이 들어가는 부분도 다 스티칭이 없고, 푸마 아식스 멕시코 라인도 다 스티칭이 없어졌고, 사이드 쪽에 여기에 있는 힐 컵 뒤에 있는 커버하는 부분들도 여기 안쪽에 남겨진 것 외에는 다 제외가 되어 있고, 이 아웃솔 이 아웃사이드 쪽도 완전히 스티칭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스티칭이 전부 다 없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나, 신발 안쪽에 그 라이닝 되어 있는 부분이, 신발 안쪽에 라이닝 처리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매끈해진 거죠. 요거를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면, 요 부분 지금 안쪽에서 보이는 이 부분이 완전히 매끈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되었었냐, 이전에는 이 멕시코 라인 지나가는 것 때문에 안쪽을 보면 그 부분들이 다 그 바느질 자국이 쭉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실제로 그 바느질 자국들이 다 느껴질 정도로 이 안쪽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 바느질 자국에 지나가는 것들이 싹 없어지고 나니까 발을 딱 집어넣으면 전반적인 발등, 양말을 신고 있어도 느껴질 수 있는 정도로 뭔가 전반적으로 발을 덮고 있는 부분이 좀 편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착화감의 진화를 이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길이감상으로 실제 두 제품의 길이를 딱 이렇게 쟀을 때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딱 놓고 보면 길이는 완벽하게 외피의 그 스펙상으로는 동일하다 이거죠. 외피 스펙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발 내부 구조의 미세한 변화가 앞쪽에 날 좀 남거나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실제 착용을 했을 때 사이즈의 영향을, 5mm 사이즈의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사이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원래 신으시던 사이즈대로, 아식스 제품을 내가 250으로 신었다 그러면 그냥 250으로 가는 게 정답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뭐 턴 같은 거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턴 거의 다 똑같고, 그 다음에 그 신발끈을 끼우는 부분도 다 똑같고, 여기 신발끈 끼우는 쪽에 이 턴에 이 그 메쉬 홀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다 똑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쉬 홀들이 쭉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점처럼 보이는 것들이 다 메쉬 홀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 다 똑같이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큰 차이가 안 나고, 그 다음에 인솔을 빼고 이제 보드를 보게 되면 보드도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다만 인솔 부분은 소재상으로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두께감, 인솔의 두께감도 거의 차이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신형에는 어쨌든 여기 그 뒤쪽을 보면 여기에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는 거, 여기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건 바깥쪽 튀어나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약간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슈즈 안쪽에 실제로 발을 감싸는 부분에서 두 개를 비교하면 신형 쪽에서 약간 더 여기가 이렇게 굴곡을 형태를 주어져 있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미세한 차이가 있다. 이제 그 정도 말고는 사실은 이제 뭐 소재상으로는 변화는 없으니까 거의 동일하다. 이제 그러고 여기 뒤쪽에 뭐 윙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면 나이키 아디다스에서는 무슨 윙이니 플라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기에 그 다음에 코팅 처리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아직 카본 무늬처럼 해서 좀 강렬한 인상을 준다 뭐 이런 건 있지만,
실제로 도움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나 어쨌든 신발의 내부가, 신발 내부에서 스티칭들이 완벽하게 다 제거가 되면서, 신발을 만드는 방법, 기술상에도 큰 진전이 일어난 거고, 이 정도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요, 그, 라이닝 천이 일단은 변경이 됐죠. 옛날에 비하면 여기가 더 훨씬 부드러운 소재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을 그 상태로 넣어서 신으면, 이전보다 훨씬 더 착화성이, 더 뭐라 그래야죠. 안정감이 있다고 할까. 아니면 포근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소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 DS 라이트의 장점이 되고, 말씀드렸듯이 앞쪽 토, 이 전족부에 있는 토박스 쪽을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만져도, 신발을 만지게 되면 두툼하게 뭔가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하나로 감싸져 있는 느낌. 여기는 스티칭들이 쭉쭉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지면 굴곡이 이루어져서 천이 느낌이 들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쇄가 되어 여기는 완전히. 그래서 어쨌든 신발 자체 진화된 부분은 훨씬 더 앞서 있다. 그 다음에 이전 신발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 인조가죽 부분인데. 이 인조가죽 부분도 상당히 개선이 돼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워졌다. 물론 이제 이 부드러운 정도가 엑스플라이 4나 프로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드러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힐컵 쪽에 들어가 있는 뭐 이런 구성 요소들, 스웨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고, 무게상으로도 거의 차이가 없게 이전 모델과. 그래서 이제 그 뭐 이 제품 자체는 아시겠지만 엘리트 등급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프로 등급 정도에 해당되는 제품인데, 프로 등급 제품치고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신발 자체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완성도 높다고 하는 거는 이제 미즈노 제품 이런 것과 비교를 해보면 좀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일본의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 출시된지도 잘 모르겠는데,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어 있고 인조 가죽이 사용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인조 가죽, 미즈노 풀에 사용된 인조 가죽은 어쨌든 요 아식스의 새로 모델보다는 요 모델 쪽에 가깝게 약간 뻣뻣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제품의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홀드성을 높여주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면, 두 제품 어쨌든 강력한 라이벌이 일본 브랜드 두 개가 한국 시장에서 붙게 됐다. 그러니까 DS 라이트 AG 쪽이 더 나으냐 아니면 이쪽이 더 나으냐 하는 부분이 이제 미즈노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에서 이 구형에서 느꼈던 이 발 끝의 타이트함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 미즈노 쪽이 잘 구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즈노는 어쨌든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AG 스터드의 스터드 안정성, 지면에 얼마나 잘 받느냐 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어차피 한국에 나오진 않지만, 이게 이 그냥 DS 라이트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DS 라이트 AG로 가야 되느냐 하는 점이 이제 또 한 가지의 고민일 텐데, 말씀드렸지만 그 이 AG 스터드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맨땅구장에서 쓰기엔 좀 부적합합니다. 스터드가 작고 낮다는 거는 마모가 빨리 진행된다고 가정을 할 때, 신발을 어퍼는 멀쩡하지만, 물론 이제 맨 땅에 차게 되면 사실 어퍼가 멀쩡해지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 모래 알맹이들, 미세한 모래 입자들이 어퍼 표면과 축구공에 달라붙어 있으면 그것들이 공을 차거나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퍼 표면의 손상이 좀 빨리 간다. 물론 공을 차는 행위로, 단순 행위로 여기가 찢어질 여지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어퍼 표면이 이렇게 닳기 시작해서 하게 되면 신발이 빨리 낡아 보이는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좋진 않은데 또 어퍼 표면이 계속 까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경우라고 하면 맨 땅으로 갈 경우라 그러면 역시 이 DS 라이트 제품을 갈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 제품이 우리가 흔히 보는 FG 타입의 스터드의 구조를 갖고 있긴 하지만 요 들어가 있는 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마모가 기존 아식스 제품들의 두 배가 된다. 그 정도로 내마모성이 강화됐다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뒤쪽에 겔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거나 여기도 겔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 겔이 느낄만한 정도는 뒤쪽은 여기서는 안 되죠. 막 없어요. DS 라이트 쪽에서는. 이걸 눌러도 사실 여기 누르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아래쪽이 더 단단하기 때문에 못 느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여기에 인솔을 빼고 이 겔이 있는 부분을 여기 안쪽에서 누르면 이걸 느껴지느냐. 물론 그것도 안 느껴집니다. 이게 안 느껴진다는 거는 여기 겔이 들어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물론 이제 체중이 보통 뭐 60에서 70kg 남자들 그 기준으로 체중의 3배인 210kg 정도가 발에 힘으로 가해진다고 했을 경우에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겔이나 그 다음에 이 안쪽에서 이 겔 위치를 손으로 눌렀을 때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뒤축으로서 축구화를 신고 뒤쪽에 뒤꿈치로 계속해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뒤꿈치를 찍기 전까지는 좀 확인하기 곤란하다. 특히 이렇게 스터드가 높고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뒤꿈치를 누른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건 더 어렵다 하는 점입니다. 근데 무게 차이는 그러면 여기에 이 에이지 스터드와 그냥 일반 DS 라이트의 무게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이냐. 여기는 스터드가 굉장히 크고 굵게 되어 있고 높이도 길고 여기는 작은 스터드들이 낮게 형성되는 대신에 스터드 수가 많고 그랬을 경우에 무게 차이가 어느 쪽이 더 가볍냐. 같습니다. 이 두 제품의 무게 차가 같은 사이즈에서는 255 사이즈에서는 동일한 무게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주로 인조구장에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시는 게 좋으실 것이고 내가 맨땅에서 맨땅 7, 뭐 인조 3이라든지 아니면 인조 3, 뭐 맨땅 4, 맨땅 뭐 7이다 이러면 어쨌든 맨땅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 스터드로 버티기 힘들 것이다. 이 신발의 내구성을 전체적인 내구성을 감안하면 왜냐? 천연 캥거루 가죽이 들어가 있고 인조구장 하이브리드는 기본 5년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스터드가 인조에서는 닳질 않는다. 길게 신으면 10년도 신을 수 있다. 그게 가능한 게 일본 축구화들은 이렇게 여전히 리벳을 써서 벌어지는 이름 여기에 리벳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 여기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리벳들이 들어가 있으면 어쨌든 벌어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 장점을 갖고 있다. 여기도 물론 리벳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축구화를 가지고 앞코 벌어지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말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가지고 우리 같이 축구를 하고 있는 타이슨님하고 이제 그 키카 프리미어 제품을 가지고 여전히 그걸 신고 있는데 뭐 그 앞코 내구성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저희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축구를 하는데 공을 받아 발끝으로 땅을 차지 않으면 벌어질 일이 없다. 우리 지금 타이슨님이 그 키카 프리미어 K를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계속 신고 있는데 지금까지 앞코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라 이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럼 앞코 내구성의 이슈냐 그게 과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제품이 나오거나 어떤 제품을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 불량 소위 말하는 불량이냐 이게 아니면 제품 자체 내구성이 약한 특별한 문제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뭐 외국의 사례는 저희가 좀 수집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앞코 벌어짐 에 대한 공통된 인식 이런 것들 때문에 축구화를 구입할 때마다 앞코 벌어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경우에도 사실 앞코 벌어짐 때문에 축구화를 사면서 주저하거나 망설인 적은 없다 이거죠. 제가 뭐 축구 실력 엄청 뛰어나서 발바닥에 땅을 뭐 안 걸는 아예 그런 사람은 아닐 텐데 어쨌거나 잘 사용하는 경우에 축구화를 잘 사용한다고 하고 정상적인 축구의 기술을 구사할 수 있다 그러면 발끝이 땅바닥에 닿을 일이 없기 때문에 앞코 벌어짐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앞코가 벌어졌다고 하는 거는 개인적 그 축구를 하는 그 자세 그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오는 문제이지 축구화 자체의 그 내구성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따라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확실히 이 DS 라이트 에이지 같은 제품을 신으면서 여기 리벳 같은 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는 확실히 장점이 될 수밖에 없고 대신에 이제 미즈노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물론 이제 다른 축구화들도 대부분 지금 거의 다 없어져서 구형 이 아디다스 이런 데도 거의 대부분 다 없어졌죠. 지금은 많이 없어진 추세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리벳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앞으로 벌어짐에 대한 우려 상당히 완화되니까 이것도 지금 뭐 이제 굉장히 강력한 본드 접착제 성분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벌어짐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코 벌어짐 이슈는 그래서 개인적 성격이 관한 거고 제품 자체의 이슈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걸 이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바고 그럼 이제 축구의 이슈는 사람들이 이제 몇 개의 사례 실제적 사례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게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뭐 TM4 프리미어 프로인가요? TF가 그 천연 캥거루 가죽 대꾸한 것들이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판매된 게 예를 들면 1년에 만 킬레, 2만 킬레가 판매됐다. 판매가 됐다. 그 중에 0.01% 정도 되는 뭐 한 100 킬레 아니면 뭐 1000킬레가 만약에, 1000킬레? 그렇게까지 과연 벌어졌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 100킬레 정도가 만약에 그런 그 악호 벌어짐이 있었다. 그럼 만 켤레 팔려준 것 중에서 이제 100켤레가 그렇다 그러면 0.01%인가요? 그게?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게 이제 굉장히, 그런데 100켤레에 악고 벌어진 사람들이 이제 특정 커뮤니티 들어가서 벌어졌다고 댓글이 한 100개 달리면 이 제품은 벌어지는 제품이다, 이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그래서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축구화를 구입하시면서 악고 벌어진 걱정하고 뭐 스터드가 부러지고 걱정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축구화 선택의 기본적인 것들만 잘 유념을 해도 사실은 크게 걱정 없이 충분히 신을 수 있는 신발들이 요즘 나오는 신발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아식스 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국내 리뷰할 때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왜 아식스는 축구화를 출시를 하지 않느냐. 홍콩에도 나오는 제품을 왜 우리나라 출시를 하지 않느냐. 이 의문이 계속 따르긴 하는데 시간 되면 정말 아식스에 한번 전화를 해서 왜 축구화가 안 나오느냐,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한번 물어보고는 싶어요. 물어는 보고는 싶고 한데, 하여간 지금 이 아식스의 이제 DS 라이트 에이지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스터드 자체가 주고 있는 이 에이지 스터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잘 팔릴 거라고 보거든요. 출시만 되면 뭐 다 팔리지 않을까. 근데 왜 그러냐, 우선 AG 제품으로 저희가 현재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는 아디다스 AG가 있고 나이키 AG가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AG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인조구장에서 사용하는 데는 아웃솔 플레이트 스터 자체가 너무 단단하고 하드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고 뛸 수 있는 구장은 많지가 않다, 실제로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HG 제품이 그 나이키랑 아디다스에서 공이 나오죠. 한국 일본 시장 영향을 받아서 나오긴 하는데, 맨땅 운동장에서 쓰시는 분들, 우리 엘리트급을 신고 스터드를 소진시키면서 마모시키면서 계속 축가를 바꿀 정도의 그런 여유가 있을까 과연. 그것도 이제 좀 의문이긴 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좋은 에이지, 그러니까 나이키는 뭐 TM4 그 다음에 팬텀 GT 그 다음에 그 베이퍼에서 공이 A 세 제품에 대한 AG를 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간간히 그나마 좀 나아서, 그리고 그 스터들이 이제 홀을 가지고 있는, 구멍을 가지면서 충격 흡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본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나이키 AG는 운동장 상태만 괜찮다면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그 외에 지금 그런 제품이 없고, 그 다음 푸마도 이제 공교롭게도 퓨처나 아니면 울트라에서 이전에 3년 전인가 2년 전에 최초 나왔던 뭐 울트라의 MG 이런 것보다는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가 훨씬 개선이 된, 그러니까 제가 그 울트라 할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 첫 번째 울트라 모델의 MG를 리뷰를 했을 당시에는 이건 망치로 쓰라고 대한다고 할 정도로 책상을 막 내리치면서 보여드렸던 게 굉장히 그 불편한 MG 구조 스터드였다. 결국에는 제가 이제 그렇게 리뷰를 한 내용들을 보면 그 다음에 개선이 돼서 스터드 개수가 줄고, 그 다음에 그 플레이트에 이거죠, 플레이트가 이제 훨씬 더 예전보다 유연해지고 하는 것들, 스터드 조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발에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거에 비춰서 이제 그러면 뭐 푸마의 정도는 뭐 MG 스터드가 나오니까 그럼 신을만 하다. 문제는 푸마인 경우에는 저 푸마 현재 울트라나 퓨처의 라스트가 볼과 길이를 동시에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푸마의 MG가 나와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그래도 우선 뭐 이런 제품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인조구장에 하시는 분 일단 사서 한번 신어보시라. 그래서 이제 본인의 발이 잘 맞으면 신으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 아식스 제품 같은 경우에 제가 신었을 때 뭐 1과 비교해서의 길이감 이런 것들이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앞쪽이 약간 남긴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뭐 다섯 번째 이렇게 가게 되면 이쪽이 잘 맞습니다. 잘 맞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없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런 축구 아들의 라스트가 이 집 다 일본 브랜드이기 때문에 미즈노도 마찬가지고 이 우리랑 그 보통 이제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익숙하신 분들하고는 그러면 라스트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들이죠. 아 보통 우리가 이제 서양발 뭐 동양인발 이렇게 구분을 할 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그 서양 사람들의 발이 어쨌든 동양인들보다는 크고 같은 키나 아니면 이런 걸 대비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발 길이가 아니라 신장과 체중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동양인과 서양인 발이 어떤 차이가 있나. 당연히 서양인 발이 같은 키에 대비를 했을 때 발이 또 좀 더 길다. 그러니까 같은 그 저기 뭐지 굵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발이 발볼 폭에 같은 10mm다 아 그 100mm다 여기 10cm 정도 되는 크기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길이가 길어지면 그 시각적 효과상으로서 발이 더 길게 보이죠. 실제로 길기도 하고 길게 보이기도 하고 대신에 가늘게 보이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칼발이에요. 근데 그 칼발이 보통 그 칼발인 거는 그럼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발의 타입이 뭐 이제 로만형도 있고 그릭형도 있고 뭐 이집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서양인들의 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가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체 포션 인구 예,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아는데 대강 51% 정도 해당되는 발들이 대개는 이집션이다. 그거는 엄지발가락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발가락이 그 다음에 작아지고 예, 전반적으로 작아지는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제일 크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되는 발 형태가 이집션인데 공교롭게도 그 이집션 이 축구화를 서양 사람들이 만들거나 신발을 만들 때 고려하는 발은 그 이집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그 하느냐 전체 포션의 약 35% 정도가 되는 그 그릭 타입이 기본적으로 채택이 된다는 겁니다. 신발 라스트가 만들어질 때 특이하죠. 그런데 이 그릭 타입이 비교적 그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타입이기도 해서 일본 축구화들이 만들어질 때 기본적으로 둘째 발가락이 긴 축구화의 라스트가 채택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게, 그, 되게 특이한 게, 서양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발을 두 개를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과 예를 들어, 일본 여자의 발과, 그 다음에 중국계, 대만 정도의 사람들의 발의 크기를 비교를 하면, 일본 사람들의 발이, 단순 동양인의 발, 몽골리아드라고 불리는 동양인들의 발에, 그 스탠다드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발이 더 작고 그 다음에 짧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크기가 작고 길이도 짧다 하는 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 발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의 라스트는 어쨌거나 저처럼 한국인 중에서도 두 번째 발가락이 긴 그릭 타입의 발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통의 일본 축구화들이 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형에 대한 축구화에 대한 라스트 차이가 핏감이 다르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칼발이기 때문에 내가 스피드 포터를 잘 신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발볼이 넓어서 뭐 예를 들어 어느 제품을 못 신는다든지 하는 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찾아보면 개인의 발의 구조 형태가 내가 로만 타입이냐 그릭 타입이냐 이집션 타입이냐에 따라서 앞쪽이 어떤 식으로 남느냐 어느 정도 크기로 남느냐 하는 것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많은 통계적으로 많은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집션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그릭 타입이 그 다음에 이제 로만 타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면 기본적으로 다 이거죠. 이 재밌는 게 두 번째 발가락이 긴 게 이 유럽에서 예를 들면 바이킹들은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장수한다, 오래 산다 하는 속설이 있대요. 그 다음에 그릭 스타일,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두 번째 발가락이 긴 그릭 타입이 가장 육체적으로 완벽한 크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들을 그런 거를 그럼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옛날 사람들의 발렌트를 알 수 있느냐?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 로댕에 뭐 그런 동상 같은 거 있죠. 그런 동상의 발가락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나 보면 대개 두 번째 발가락이 길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게 보다 완벽한 육체제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발가락 타입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육체적 타입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두 번째 발가락이 발뼈 구조적으로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두 번째 발가락이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발가락이 있는 뼈, 아 그 다음 뼈에 있는 중족골의 뼈 연결되는 부분.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뭐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나요? 사람의 이 발에는 28개인가 8개 뼈가 있고 그 다음에 7개가 그 다음 중족골인가 해당이 되고 나머지가 이 발가락뼈로 연결되는 건데 보통의 이제 두 번째 발가락이 긴 경우는 사실 엄지발가락 쪽에 뒤쪽에 있는 중족골의 뼈의 길이가 짧은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발가락이 긴 것뿐인 거지 실제로 뭐 두 번째 발가락이 길다 그래서 뭔가 뭐 특별한 그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어떤 기능적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활동에 있어서의 그런 큰 차이를 실제로 만들어주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 축구화를 신을 때 라스트 자체가 이 지금 보이는 이런 신발의 대부분의 라스트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집션 타입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릭 타입이 기본적으로 그 신발을 구성하는 라스트 타입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서 내 발이 그릭 타입이 아닐까 저처럼 완벽한 그릭 타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신발이든 어떤 신발이든 보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신발을 신고 영상을 찍으면 발이 되게 두툼하게 보이나봐요. 발볼이 넓은 사람처럼.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러면 이게 뭔가 딱 맞게 땡땡하게 보이느냐? 신발과 발의 족형의 일체감. 다시 말해, 라스트와 제 개인의 족형의 일체감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미 사진을 찍어놓고 보면. 근데 제가 뭐 이제 예를 들면 그 베이퍼나 이런 걸 신고, 이런 제품을 신고 사진을 올려놓으면 발이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두툼해요. 발목도 좀 굵은 편이니까. 그러면서 뭔가 신발이 터져나갈 것처럼 단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발에는 딱 잘 맞는 경우예요. 신발에 완벽하게 제 발에 성형이 돼, 핏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축구화인데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이 신발의 어퍼 이런 것들이 내 발을 어떻게 덮느냐 하는 거는 동일한데 문제는 신고 계속 뛸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발의 전반적인 소재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밀착감이 잘 만들어지느냐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니트로 되어 있는 축구들보다는 통이 개방되어 있어서 끈으로 텐션 조절이 가능하고 신발 자체의 라스트가 전형적으로 어느 정도 그릭 타입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 이런 신발들이 잘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 맞는 나이키 신발이 이 제품의 대표 모델을 꼽는 게 신발이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그릭 타입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 이런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아슬레타도 되게 이제 그런 타입입니다. 근데 이런 거에 비해서 예를 들면 팬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발의 모양은 잘 만들어주는데 대신에 어떤 경우에 아웃솔 플레이트가 너무 단단하다든지 그 다음에 어퍼 자체가 힘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축구화는 재택돼서 신을 수 있고 어떤 축구화는 발을 못 신는다 이거예요. 자, 이 제품만 하더라도 신발의 라스트상으로는 제 발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소재가 니트죠. 그 니트로 되어 있어서 발을 집어넣으면 발에 인위적인 압박이 가해져서 피가 안 통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요 라스트에서 끈을 이런 밴드 타입이 아니라 일정한 개방성만 좀 갖춰줘도 신발의 착화성이 확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 신발의 핏이. 키카 제품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프리미어 K를 갖고 계신 분도 느끼시는 거겠지만 라스트가 다릅니다. 확실히 확연하게 달라 보이죠. 앞에 보셨던 이런 제품들과. 근데 왜냐? 이건 한국인의 발을 조사를 한 그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신발이기 때문에 다행히 일본 제품들과는 좀 키카 제품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DS 라이트를
충분히 이 신발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 이런 걸 잘 파악을 했을 때,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인조 구장의 특성상 바닥이 딱딱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에바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쿠션용을 기대를 해서 내가 이 AG를 무조건 사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댓글이 그렇게 달렸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예, 미즈노에는 그게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무런. 나이키에도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디다스에도 여기 쿠션이 안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에바 스폰지가 뒤쪽에 이렇게 닿아 있는 게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영역에 들어와 있느냐.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신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왜냐? 대부분의 축구 우리가 경기를 하게 되면 전체 운동장에서 축구화를 신고 플레이를 하는 시간을 다 더했을 때 그 시간 중에 한 60%, 70%, 70% 이상은 발의 앞쪽 부분만 주로 활용을 하게 되고 뒤쪽에 충격이 가는 행위를 거의 많이 하진 않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뒤축이 닿을 때 어떤 충격이 가해지냐, 킥 같은 걸 할 때 슬로모션 촬영을 하게 되면 발이 짚는 발인 경우에 보통 런닝할 때 뒤꿈치에서부터 앞쪽으로 이렇게 닿는 식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처럼 그 킥킹을 할 때 짚는 발에 되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뒤꿈치가 쿵 닿고 이런 식으로 지면에 홀더 되거든요. 고를 때 상당한 충격이 발생을 한대, 뒤꿈치에.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에바 정도는 그런 쪽에서는 활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여기 겔 타입도 지금 겔이 어느 정도 이거 잘라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겔의 크기가 아주 특별하게 뒤꿈치 전체를 다 커버할 정도는 아니고 요 뒤쪽에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요 정도 크기의 겔로 힐 쪽에서 전달되는 충격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느냐, 그걸 충분히 실감할 수 있느냐 하는 데서는 개인적인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에바가 들어가 있고 이게 겔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 제품이 제가 이전에 신던 DS DS 라이트 X플라이 4 이런 제품에 비해서 더 뒤꿈치 쪽에 충격이 덜하다 이런 느낌이 딱히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에바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은 큰 기대를 뭐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단단한 인조부장에서 이 AG를 사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미즈노에는 그게 없고 그 다음에 고가의 나이키 제품에도 이런 에바가 안 들어가 있는데 아식스에만 에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에바의 쿠셔닝을 기대를 해서 딱딱한 인조부장에서 내가 아식스를 선택을 해야 된다 하겠다 하지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키랑 미즈노랑 이 아식스 DS 라이트 AG는 각각의 고유 라스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었을 때 각각의 착화감이 위세하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중요한 것은 내 발에 맞는 신발의 라스트가 내 족쇄가 잘 맞아떨어지냐 하는 걸 잘 체크를 하시라. 그러니까 이 지금 1, 2를 비교를 했었을 때 저희가 길이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쪽이 조금 더 제가 길긴 것처럼 마치 묘사를 했기 때문에 사이즈를 내려가야 되냐 하는 고민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두 제품을 착용을 했을 때 이 제품에 실제로 누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사이즈를 내려서 사시나 될 만큼 길이감이 더 커서 못 신는 정도는 아니다. 그런 차이는 신발 구조의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1과 2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들이나 비교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우려사항이 되겠지만 1을 신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AG 스터드의 제품을 산다고 하면 사실 제가 말씀드린 길이 여기 남는 정도는 그냥 무시하셔도 될 정도다. 그러니까 원래 신던 대로 내가 250을 다른 제품에 신었었다 그러면 250을 신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1과 2를 다 가지고 있고 두 개를 다 신어보고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앞쪽에 관련된 미세한 차이를 설명드릴 수 있는 것 뿐인 거지 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사이즈를 변경해야 될 정도의 그 차이는 아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AG가 국내 유일한 대안이 이것밖에 없느냐, 개인에 따라서 나는 캥거루가 제품이 싫다, 무거운 제품이 싫다 그러면 뭐 뒤에 있는 푸마 울티메이트 MG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브랜드의 일본의 미즈노의 네오 프로
네오3 프로의 이 에이지 제품도 비교해 볼수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스터드라든지 이런 데서 낮고, 개수 차이는 크게 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낮고, 한 것들은, 뭐, 인조용 에이지 스터드로서는 분명히 이점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네오의 특유의 그 신발 앞쪽에 있는 홀드성, 이런 것들이 이 제품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비교를 해 보셔야 되고. 또 나이키에서는 TM4의 에이지도 나오고, 팬텀 GT의 에이지도 나오고, 베이퍼 15의 머큐리얼의 15도 에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에이지 제품 자체로 이제 굉장히 꽤 어쩌고 보면 최대한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 발에 맞는 게 뭐냐, 내가 이집션이냐 그릭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신발을 신어봤을 때 발끝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와닿고 어디가 얼만큼 남느냐. 그러니까 신발을 전체 앞 새끼 발가락에서부터 다 남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은 다 남는 경우가 아니라 이집션이냐 아니면 뭐 그릭이냐에 따라서 앞쪽 엄지발가락 조금 남느냐 아니면 두 번째 발가락부터 조금 남냐, 엄지발가락은 닿고 이런 건데, 축구화 선택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집이냐 그릭이냐 상관없이 어떤 발가락 하나는 앞쪽에 와서 닿는 정도는 되기만 하면 잘 맞는 경우다. 근데 그게 아예 안 닿는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아예 안 닿는 정도가 되게 되면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5mm 이상이 커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축구화 선택에 있어서는 이제 그게 최악의 수다. 다시 말하면 발볼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신발을 5mm 크게 간다, 앞쪽에 남게 신는다 하는 것들은 대표적인 축구화 선택의 오류에 전형적인 오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DS 라이트 에이지는 뭐이 그냥 일반 타입,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이지에 대한 거, 제품에 대한 토탈한 내용들을 다 알려드렸고, 여기 보시면 뭐 이제 디테일들이죠. 일본 사람들이 하는 디테일들. 끈의 위치를 서로 지그재그 어긋나게서 신발을 위쪽에서 덮을 때 밀착감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식. 그 다음에, 뭐, 이제, 전체적인 신발의 완성도가 어쨌든 간에 이 원에 비하면 훨씬 좋아진 게 육안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길이감, 이런 거는 너무 고려치 마시고, 통 개방된 상태로 천연 캥거루 가죽이고 인조 전형적인 인조용 이 에이지 스터드가 사용됐다 한 이유만으로도 이 제품은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잘 모르겠다, 신어볼 수가 없다, 그런 게 분들은 미즈노를 한번 먼저 찾아보시라. 미즈노를 신어보시고 이 미즈노의 에이지가 충분히 본인 발에 잘 맞고 홀드성이 높다 하는 느낌이 드시면 이런 제품도 괜찮고, 그 다음에 조금 브랜드 제품, 인기 이름 있는 제품을 사고 싶다, 그러면 나이키 매장 같은 데 가시면 지금 에이지 제품 다 신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뭐 강남 매장 같은 데 가면 다 신어볼 수 있으니까 거기서 내 나이키 스워시로고를 나는 갖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구입하시면 되고. 다만 아디다스 쪽에서 지금 이제 마땅한 에이지 제품이 없는 게좀 아쉽지만, 또 푸마만 하더라도, 푸마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축구화를 다 대량으로 다 전시해놓고 판매하는 매장이 국내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즈노는 오히려 매장이 굉장히 지금 흔해졌어요. 축구화를 파는 매장, 거의 대부분의 매장들이 축구화를 다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신어볼 수 있고, 아식스는 국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뭐 신어보고 구입할 수 없는 단점이 있긴 한데, 푸마만 하더라도 뭐 어쨌든 뭐 울트라나 그 다음에 퓨처 같은 제품에 그 MG 제품을 구입하시는 자체가 어렵진 않기 때문에 한 번씩 좀 비교를 해보시라.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리뷰할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슈즈의 라스트, 그 다음에 개인의 좋편과의 일치불일치 문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소재가 그러한 불일치를 어느 정도 커버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진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러면 어퍼의 소재, 즉 특성이 갖고 있는 이 개인의 좋평상에 어느 정도 장기 착용에 따라서 개선시켜줄 수 있는 불편함들을, 그래서 불편이 어느 정도 제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한다 그러면 본인의 발에 잘 맞는 축구화로 선택하는, 특히 인조잔디용, 인조잔디에서 신을 수 있는 적절한 축구화를 구하는 거는 지금은 어렵지 않다, 아직까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제품 신어보시고 본인에 맞는 축구화를 한번 찾아보시라, 그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발볼이 조금 넓다 본인이, 아니면 뭐 전형적인 그릭 타입이다라든지, 아니면 일본 축구화에 평소 라스트가 잘 맞으시는 분들은 이 제품 구입하시는 것을 딱히 뭐 주저하실 필요 없다, 그거 봅니다. 그러니까 앞쪽이 약간 크다 안 크다 이런 거는 저처럼 이를 신어본 사람이 하나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 바로 이에 들어오시는 분들, 아니면 네오3를 잘 신으시는 분들,
아니면 모렐리아 2를 잘 신으셨던 분들, 그 다음에 맥스플라이 4를 잘 신으신 분들,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아디다스나 나이키에서 나오는 뭐텅 개방형의 캥거루 가죽을 잘 신으셨던 분들은 이 제품을 착용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으실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신어보시고 구입을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 인조구장에서 신을 수 있는 스터드 제품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 나올 때는 뭐한 켤레씩 사서 이제 그대로 그런데 약간 젖었거나 아니면 뭐 인조구장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스터드 있는 것들을 한번 꼭 신어보고 싶은 그런 기회가 오면 이런 제품들을 과감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 하고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뭐 국내 소비자 기준으로 뭐 미즈노 제품들이 되게 프로 제품들은 한 16만 8, 9천 원, 메즈노도 15만 9천, 16만 9천 원 이렇게 되는데,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일본에서 한 14,000엔이고 실제로 배송료 포함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한 16만 원도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이 정도 제품 구입하셔서 몇년 신는다 그러면 뭐 소위 흔한 말로 뽕 뽑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시도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